소식입니다. 마지막 미스테리. 여러분들은 외계인을 믿습니까? 아님 신을 믿나요? 아니면 그 무엇도 믿지 않습니까? 자, 여기 새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많은 가설이 논의가 되었지만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실한 답을 내놓는 과학자는 달의 탄생에 대해 단 한 명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 폴 데이비스 우주생물학 박사,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커다란 달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마음이 늘 답답했어요. 수많은 박사들의 달에 대한 이야기. 달의 탄생을 설명하려면 기괴한 가설을 내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설은 모두 한계에 부딪히죠.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개의 거대한 행성이 특정한 각도로 충돌해 이 충돌로 인한 파편이 사방에 퍼지게 되며 이 우주에서 그 파편이 다시 모여 달이 됐다는 가설. 하지만 달은 개기식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태양을 가립니다. 이 우연성에 대한 확률은 마치 천문학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인 400배에 달합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수학적으로 딱 알맞게 떨어지는 간격과 거리.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인데 달은 정확한 궤도에서 완벽하게 해를 가립니다. 우연하게 달이 현재 궤도에 놓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신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칠드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증거예요.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의 지름은 정확히 지금처럼 3476km여야만 합니다. 단 1km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가운데 지름이 정확히 3476km여야만 하는 이 달의 비밀. 이에 대해 달의 고대 외계인의 저자 마이크 바라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누군가가 설계한 거라고요. 외계인은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것은 바로 UFO. 외계인은 있습니다. 끝인데요? 네? 끝났는데요? 아니 그러면 뭐 저기 뭐 명분을 주시든가. 이미 한 시간 넘게 했구만. 오늘은 칼퇴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강의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오늘은 칼퇴할 거예요. 교수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알려드릴 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신비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쏘시죠.
교수님, 그 열정 어디 가신 거죠? 제 동문이었던 모든 교수들은 전부 수학, 국문, 여러 곳으로 법학 이런 쪽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는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가난할 수밖에 없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비주류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군요.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는 형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군요. 외계 문명 분야 세계적 석학 윤태훈 박사님이십니다. 예의를 갖춰주세요. 이럴 거면 제 친구 따라 법학으로 갈까 그랬어요. 그 친구는 지금 예일대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우주연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다음 콘텐츠는 없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마실 거나 주시죠. 토레트는 괜찮겠습니까? 자네 안 가져오고 뭐하나? 쏜 별풍선이 아깝지 않은 방송 잘 봤습니다. 내일 봅시다. 왜 이렇게 비난을 하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전말이에요. 전말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방황훈 100개 너무 고맙다. 형님 오랜만에 미스테리 진지하게. 나는 팬인데 연장해 줘잉. 해 줘잉. 싫어 잉. 응해 싫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포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알라를 위하여. 에드 벌룬단 화이팅. 알라시는 항상 코드님과 함께합니다. 진짜 참치자 비대로 보내드립니까 형님? 강호기 맞고 싶으세요? 교수님 강연 좀요. 교수님 일어나시죠. 우주 수업 부탁드립니다. 존나 웃기네. 미스테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랄프야. 예? 아까 너무 만족스러웠어. 예. 진짜 좋더라. 그런 거 좀 많이 좀 가져와. 한 80개 정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미 다 했던 것들도 많고 걔 잡제조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짤이 있어야 하고. 예? 굴만 득실득실하게 적어놓은 거 있으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럼 사진을 구해서 자료 첨부를 좀 더 하면 되잖아. 예? 예? 그건 안 되죠.
아니면 좀 시청자들이 좀 자료 좀 만들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양질의 자료 한 10개 정도 올려준 사람이 있으면 내 눈에 띌 거 아니야.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편집자로 지금 취직된 것처럼 취직시켜드릴게요. 네. 부업으로. 지금 편집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콩순이가 편집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지금 저기 내 직원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잖아. 미스테리 재료 진짜 야무지게 글이 있는 거에다가 자료만 첨부하면 돼. 그래, 짤 좀 많고 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쓰지. 자료 10개당 20만원. 예? 글 괜찮은 거 찾아갖고 거기다가 자료 구글에다 검색하면 되는 건 그만인데. 예. 10개당 20만원이면 충분히 할만하지. 공모전 할까? 미스테리 공모전? 본인 조사해서 만들면 달달하지. 미스테리 공모전 내가 조만간 올릴게요.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미리 차려놓은, 미리 찾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글이 너무 많아. 그럼 그 글을 내가 읽기 쉽게끔 잠깐 이렇게 논문 표절만 하면 돼. 진짜 논문 표절.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어색하지 않게끔 논문 표절만 좀 해주면 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자료 첨부하는 거는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비슷한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 사진만 쪽 좀 때려주면 되지. 그리고 강간, 뭐 살인, 뭐 시체, 뭐 놓다 걸릴만한 것들 조금 순화해주고, 토막 살인, 이런 것들만 좀 순화시켜갖고 풀어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하면 뭐 한 달에 20만원 그냥 주지. 왜 못하노? 외국 사례도 상관없지. 꼬꼬무에서 다 퍼와도 되겠지.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분량 조절 실패하면 안 되지. 꼬꼬무 같은 거 퍼오려면은 아 뭔가 자료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 될 텐데. 오케이 다 캡처하자. 캡처가 108개야. 네이버는 또 캡처 그 사진 올리는 게 몇 개까지밖에 안 돼. 맞아요. 몇 장 이상 안 올라가. 해봐서 돼.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되지. 10개당 20만원. 꼬꼬무 다목사 서프라이즈 작가들을 모셔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양질의 자료 같은 게 딱 나오는데 그 중에 능력자가 또 나오는 거야. 뭐냐면은 이런 거 만화 그리는 최근에 내 짤로 막 만화 그리네 있지 않았냐? 그 자료 좀 찾아봐봐. 그런 거 할 줄 아는 애들 있으면은 이게 또 미스테리가 완전히 퀄리티 확 올라가 버리지. 예잖아요. 추운 바람에 춤추는 데 그때. 그러니까 링크를 주라고. 네. 왜 링크 안 줘? 들었어요 링크. 아 이거야? 시리즈로 한 3개 정도 있네. 그래 이런 친구 코트 단편선 세개 거북 유방단들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노.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네. 너무 웃기네 진짜. 이 사람은 웬만한 컨텐츠 같은 거 하면 다 참여해요. 성진은 뭐니 할 때 참여했었고 이번에 저거에서 상당했잖아요. 이 스킨으로 들어가면 존나 몰매 맞을 것 같은데? 진짜 걔 되면 저 스킨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유튜브로 찍어도 되겠다. 들어가서 억울로 존나 될 것 같아.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치자마자 애들 막 빠따 들고 갖고 존나 패는 거 아니야? 사이버돌쇠 그 자체. 나 저기 뭐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오줌 좀, 아 저 똥 좀 싸고 올게요. 랄프가 좀 저기 좀 해봐. 네?